안녕하세요, 예빈입니다. 일전에 플라스틱 용접 영상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플라스틱 용접으로 부러진 다리를 이어붙이는 똑같은 작업으로 지금 현재 애가 쓰는 닌텐도 케이스에 이렇게 연결고리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똑 부러졌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부러졌는데, 이것 때문에 케이스를 새로 바꾸려고 하니까 너무 또 비용도 크고, 이게 크게 부서진 것 같으면 교체하면 되는데, 고리 부분, 이 부분을 안경 다리 이어붙이는 그런 기법으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팔자고리 만들어서 이어붙이 플라스틱 용접을 하는 그 기법으로 동일하게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출발합니다. 뼈대로 사용될 이렇게 금속 철사입니다. 금속 철사를 조금 준비를 해서 요걸 팔자고리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팔자고리를 만들어서 플라스틱 고리에 심겠습니다. 케이스를 닌텐도에 부착을 해두고 하는 이유는 열을 가해서 붙이는 방식이다 보니까 변형이 와서 나중에 악귀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붙여놓고 이걸 용접을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틈이 좀 벌어져 있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꽉 맞물리도록 해가지고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맞물리게 하려면 뭔가 이제 눌러줘야 되는데, 여분의 손이 없기 때문에 글루건으로 이 부분을 글루건 떡칠을 해서 일단 잡아주고 용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둔 팔자고리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버닝팬으로 열을 가해서 플라스틱 고리 부분에다가 심는 과정입니다. 여러 곳을 눌러서 깊숙하게 심어줍니다. 심고 나서는 주변에 플라스틱을 다시 녹여서 그 자리를 메워줍니다. 이때 열을 직접적으로 플라스틱에 가하는 것보다는 살짝 공간을 두고 열을 가하면은 부드럽게 녹아서 이렇게 내려 들어가거든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이때 온도는 아까 금속을 녹여서 매립을 하던 그 온도보다는 살짝 더 낮은 온도로 조절을 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힘 받는 부분에 용접이 완료가 되면은 주변에 발라두었던 글루건을 제거를 합니다.
영접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접이 완료되었는데, 투명한 색상이다 보니까 탄화된 카본 성분들이 속으로 뭐 들어간 게좀 보이긴 하지만, 기능적으로만 만족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영접이 되었습니다. 면무색 좀 다듬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팔자 철심을 심어서 고리가 튼튼하게 붙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흔들어도 이렇게 튼튼해졌어요. 원래 제살보다 더 튼튼하다고 말할까. 양쪽을 잡고 이렇게 떼버리면은 멀쩡했던 이쪽이 아마 부러질 거예요. 그 정도로 튼튼해졌습니다. 그러면 케이스 간에 먼저 조립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깨끗하게 작동이 잘 되죠. 그러면은 닌텐도를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작동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고, 허리 눈에 띄는 부분도 아니고 하니까, 요것 때문에 케이스를 새로 전체를 갖다가 마련한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앞서 배웠던 플라스틱 용접, 팔자고리를 이용한 플라스틱 용접으로 고리를 이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